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도 뭐 CEO 조창강이라든가 여러 기업 현장에 강의 참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요. 저한테 이분 연락처 아냐? 아니면 제가 이제 앞뒤로 어떤 분들 강의 오셨는지 보면 야 이분이 항상 껴있습니다. 아마 진짜 요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분인 것 같은데요.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뭐 요즘 뭐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저자이시자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멘토 역할을 하시냐고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하루 일과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예. 뭐, 예, 아침에 일어나면 도천무인 가고요. 어디 처박혀가지고 원격으로 사람들 만나고 강의하고 사문드리고 저녁 때 오면 밀린 이메일 쓰고. 아유. 살고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을 때 좋은 거죠, 뭐.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저희 그 3프로 TV 애청자분들에게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해안들 아니면 비즈니스 앞으로 트렌드들 많이 오늘 알려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저 책 읽어봤거든요. 너무 아유, 재밌게 감사합니다. 읽었고요. 이 책이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예. 저 아주 친한 동생이 김상윤 중앙대 교수이신데. 어? 제 후배입니다. 네, 알죠. 예. 그래서 아, 우리 선배님 요즘 예. 너무 잘 나간다고 예. 그래서 아, 또 이렇게 한 달에 건너 또 이렇게 뵙게 네. 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워낙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네. 사실 요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예,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뭐니 명품 기업들이 디지털 제화 만들었단 말들이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 똑같이 디지털 재화를 만들어서 그러면 팔려고 하는 거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업 업무 방식을 바꿔나가는 거. 아, 업무 방식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첫 단계 기업 업무 첫 단계가 사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엑스 같은데 크게 빌려가지고 뭐 1,000명, 2,000명을 채용 박람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금 못하는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면 LG가 그런 행사를 메타버스 안에서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부스 만들어 놓고서 예.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아바타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사람 별로 없어 보이는 부스에 들어가 상담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간에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네. 실제 코엑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그대로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했고 사람 뽑고 나면 또 뭐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네. 직무 관련된 교육들 그런 것도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원격으로 교육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교육받을 때도 뭐 VR이나 AR 써가지고 실습 같은 것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들 중에서도 최근에 뭐 의대 쪽에서 네. 원격으로 수술 같은 거 뭐 관찰하고 실습하는 것들도 많이 시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대병원에서도 연락 왔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셔서 네. 개발하려고 하신다고. 네. 또 그런 거 하고 나면 또 당연히 내부에서 뭐 제조 라인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조 라인은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제조는 메타버스하고 무관할 거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야 네. 되니까. 근데 공장을 뭐 저 컴퓨터 안에 넣겠다 이건 아닌데 예. 공장이라는 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정말 괜찮게 돌아갈 건지 시뮬레이션. 네. 시뮬레이션도 공장에 대한 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플랫폼에서 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실제 또 공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많은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실제 공장의 현재를 모니터링해서 뭐 안전의 문제나 어떤 뭐 재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공간 안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듣고 나니까 다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네. 아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안 되겠어요 이거. 네. 메타버스가 뭔지 좀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지금 다이버시티가 넓다 보니까 네. 이대로 갔다가는 산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뭡니까?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제 요즘 좁게 보시는 분들은 네. 게임업계 분들은 최근에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세요. 네. 게임이 원래부터 메타버스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게임 100%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하실 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게임은 메타버스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체 메타버스의 뭐 비중을 따져도 20, 30%는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 게임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아까 공장 같은 거 증강현실을 통해 갖고 뭐 훈련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거 이건 게임적인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메타버스고요. 또는 이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이나 소비 패턴을 트래킹해가지고 그거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나이키도 쓰고 있고 아마존도 쓰고 있는 그런 많은 플랫폼이나 앱들도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보게 되면 삶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깅 플랫폼으로 이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는 그냥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를 디지털화해낸 곳은 전부 메타버스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뭐 지세대가 많이 놀 수 있는 아바타가 등장하는 약간 놀이 기반의 플랫폼들을 메타버스로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는 그게 메타버스의 전부인 것처럼 좀 오해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약간 게임 소재가 들어간 건 전체 시장 규모에서 2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 네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나 더 질문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정의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네. 사실 메타버스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 같아 보이고요. 네네.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의 일종이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요즘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이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탑 티어의 어떤 키워드가 네네. 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네. 산업적 이유가 있나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뭐 싸이월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예. 싸이월드인데 싸이월드도 좋은 플랫폼이었는데 네.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예. 다르냐면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창작을 함께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전에 보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그 안에서 소비되는 모든 콘텐츠나 데이터 다 긁어오거나 예. 또는 외부에서 공급받아갖고 B2B처럼 공급을 해놔요. 네. 그럼 일반 저희 같은 유저들은 들어가서 화폐를 쓰건 뭐 교환내 도토리를 쓰건 간에 소비만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경험은. 근데 대부분의 메타버스 현지 플랫폼들은 디지털 제약원, 경험이건 지식이건 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건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사용자들이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여기서 다양한 게 나옵니다. 아. 여기도 대박이 나는 아이템도 있고 없어지는 네.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본질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던 형태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제 잡힌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개념 아래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들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다섯 단계로 보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인프라는 뭐 아마존이 운영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인프라에 해당이 네. 되고 좀 더 넓게 보면 통신이나 전력 서비스까지도 다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그런 것도 인프라에 해당이 되고요.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이제 플랫폼이죠.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키워드는 메타버스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름이에요. 네. 뭐 네이버 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다 예, 예. 뭐 포트나이트다 뭐 위버스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한테 가장 각인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게 됐을 때 건물인 것 같아요. 저는 건물. 건물 안에 실제 콘텐츠나 물건이었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플랫폼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이 콘텐츠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서 집단의 힘을 통해서 창작을 하는 게 있고 또 기존 IP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게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 위에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AR이나 VR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게 결국 이제 이 콘텐츠를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경험의 접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 경험 시켜주기 위한 거. 예. 경험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바로 또 사용자 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군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섯 단계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다섯 단계 중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한 거는 첫 번째 해당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과 네. 그다음에 약간 게임과 결부돼서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플랫폼. 주로 네, 예,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만 아 그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요즘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네네. 이제 약간 이제 기본 개념은 배웠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두 네. 아 가능하면 이런 산업 트렌드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시는 분들인데요. 네네. 지금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큰 흐름이 열렸고 그렇다면 우리 IT라는 처음 흐름이 열렸을 때도 플랫폼 기능을 했던 회사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방긋 웃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메타버스도 플랫폼 기능을 할 네네. 만한 회사들 그리고 네네. 그런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방꿔들 수 있는 건 플랫폼 사업자 맞는데 네. 또 울상을 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페이스북 주가 올라간 것만 보면 사람들이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20년 전, 10년 전으로 그렇죠. 돌아가.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소셜 미디어가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맞아요, 지오시티도 맞아. 있었고 예. 저도 문헌을 봐야 할지 맞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사라졌던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살아남은 플랫폼은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죠. 예. 나 혼자만 아무리 좋은 메신저 쓰면 뭐예요? 친구가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화가 네.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십만 명 이상의 유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DAU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보면 플랫폼이 뭐 100개, 200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즉 내가 투자하는 플랫폼이 정말 5년 후, 10년 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반구도 들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확률도 높은 게 좀 플랫폼 사업에 대한 현재 모델인 것 같아요. 실제 국내에도 보게 되면 게임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가 4, 5개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이 아닌 비게임 기업들도 개발하고 있는 게 두세 가지인데요. 네. 실제 뭐 언론에 발표 안 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국내에서도 보면 제페토뿐만 아니라 제페토급의 어떤 플랫폼들이 내년쯤이 되면 10개 정도 더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시장에. 그 중에 네. 5년 후에까지 생존하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가치가 있겠죠. 네. 전 플랫폼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인프라는 약간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인프라는 진입장벽,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워낙 높을 뿐만 아니라 예. 어떤 플랫폼이 생존하건 간에 플랫폼을 대해서 받쳐주는 거다 보니까 예. 약간 뭐 엄청난 하이 리턴까지 오진 않겠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는 오히려 인프라 쪽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 10개 정도 회사로 미뤄 짐작되는 네네. 회사들이 플랫폼적인 비즈니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네네. 그 플랫폼적인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네네. 미국의 저 진짜 노블록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네네. 모색하는 회사들과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까운가요? 많이 겹쳐요, 사실은. 제가 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알거나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보게 예. 되면 서로 다른 회사들이고 서로 소통도 별로 없는데 네. 한 20, 30%는 비슷해요, 사실은. 20, 30% 네. 이상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아바타라는 존재가 있고 공간의 개념이 있고 아바타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건데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죠. 네.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커머스적인 부분들인데 커머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왔는지에 네.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 달라지고 정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바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혹시 동물의 숲 해보셨나요, 교수님? 안 해봤습니다. 예. 동물의 숲이라고 해서 그 바이든 후보가 예. 거기서 뭐 캠페인 했고 올 봄에는 LG전자가 OLED TV 거기서 뭐 홍보하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머리가 이따만한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네. 아바타예요. 예, 예, 뽀로로 같은. 예, 예. 근데 또 반면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세컨드 라이프에 나왔던 아바타는 그냥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율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플랫폼마다도 아바타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냐도 다 개성이 달라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그걸 여쭤봤던 네. 이유가 사실 IT 플랫폼 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기적적으로 IT 플랫폼 업체들이 자국 그 비즈니스 모델로 살아남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플랫폼 기업에 안 먹힌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쵸.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 어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네. 교수님 관점에서는 네.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하는 거하고 네. 미국과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 어느 네. 게 투자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좀 제가 얍삽한 대답이 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저는 좀 네.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이 좀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것들도 뭐 투자하고 있는 자원도 엄청나고 사실 사람 뽑아가는 건 무서울 정도 뽑아가긴 예. 해요. 뭐 기본 연봉 국내에서 봤던 곱하기 3회 갖고 사람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인력들이나 뭐 XR 인력들은 거의 뭐 이 다음 실력이 있다 싶으면 콜이 많이 오거든요. 네. 결국 괜찮은 거 나올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페이스북이 지금 성장했던 20년의 역사처럼 네. 향후 10년, 20년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보게 되면 뭐 망했던 IT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한쪽에 올인하기보다 나누는 게 나은 것 같고 특히 국내 플랫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언가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플랫폼에 안 먹히고 국내 플랫폼이 생존했느냐에 따라서는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좁은데 네. 굉장히 많은 커머스가 발생하고 인구도 많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독특한 특히 뭐 K, 우린 K다시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K 뭐. 그것도 영향이 있어서 예, 예. 저는 한국 플랫폼도 몇 개 생존할 것 같고 글로벌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가 모아지지 않냐.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도 뭐 제페토하고 샌드박스가 협력하는 것처럼 네. 글로벌하고 뭐 국내 플랫폼들이 협력을 맺어갖고 마치 국가끼리 여권도 있고 통화도
환율로 구하는 것처럼 그걸로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면 많아지실수록 네. 아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야라고 하시고 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굉장히 이거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 무엇 이상의 어떤 분명한 네. 것으로 인식하더라고요. 네. 왜 MZ 세대들이 네. 이해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여기에 더 관심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유가 뭔가요? 사실 여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네. 가장 우울한 측면은 자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X세대인데 예. X세대나 베이비부모 세대는 뭐 사실 부동산 때문에 혜택을 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죠. 주식으로 또 돈 번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아래 이제 G세대부터는 사실 부동산 돈 벌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박탈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서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 개척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뺏겼기 때문에 새로운 거 디지털 자산은 저들이 몰라. X랑 부모가 몰라. 우리가 먼저 깃발 꽂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들이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실 내에서도 약간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보여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 이제 힙한 공간들 뭐 코로나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면 자꾸 찾아가고 싶잖아요, 우리들도. 예, 그렇죠. 저도 찾아가고 싶은데 예. 힙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자체가 되게 맞아요. 어렵잖아요. 예. 그들이 그 힙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을지로 가면 힙주로라고 해가지고 문도 없어요. 문도 예. 간판도 없는 그런 데고 심지어 간판이 적어요. 그 자판기. 예. 자판기를 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 정보 모르셨잖아요. 예, 몰랐어요. 이 정보가 신문에도 안 떠오르잖아요. 예. 이게 메타버스에서 걔들끼리만 공유하는 정보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사회나 경제를 키워놨던 정보에 대한 약간 방어막이 있고 그들은 그들만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어막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네. 약간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네. 또는 소통의 측면에서. 예. 제가 가끔 영화 감독들의 상상력에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저는 뭐 우리 그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디 플레이 원? 스티븐 네. 스필버그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방송 못 보셨겠구나. 오늘 네. 요거 전에 뭐 PPL은 네. 아닌데 네.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 TVN에서 제가 그거 방송하고 미래 수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TVN의 그 책 읽어주는 나의 거제.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레디 플레이어 강독 1시간짜리 방송이 됐었어요. 요거 전에. 그러셨군요. 사전 녹화한 거니까. 예. 저는 이제 경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 그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우리 모든 국가들이 양극화가 이렇게 네. 아주 극단적으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면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물리적인 실체에서 더 이상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누군가들은 그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디지털 공간에 더욱더 몰입하게 돼서 네네. 시간의 상당 부분을 거기다 쓸 것 같다.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시간의 상당 부분을 거기다 쓴다는 건 거기에 시장 규모나 파이가 더 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본 우리 그 교수님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레디 플레이 원 사실 써진 건 2011년도 작품이고 예. 어니스트 클라인이 이제 바라본 시대는 2045년도에 사실은. 네. 근데 현재 2021년도잖아요. 네. 근데 2045년도에 만들려고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많은 것들이 한 70-80%는 지금 기술적으로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디 플레이어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맞고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레디 플레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실제 그게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공간 안에 부동산을 분양해요. 걔네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상점을 거기서 오픈한 것도 나와요. 예. 영화에서는 잠깐 지나가는데 소설에서는 좀 길게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런 현상이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 분양했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에서 분양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을 걸어서 예. 죄송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매매하고 어떤 네. 거는 벌써 우리나라 부동산이 몇 배 이상 올랐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제2의 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사실 그게 좀 안 쓰 네. 그런 부분은 뭐냐면 2030 투자 자금이 코인으로 갔다가 가상 부동산을 많이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산이 뛰기 위해 상실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 코인도 사실 약간 리스크가 큰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투자했던 걸 빼서 예. 더 리스크가 큰 부동산 가상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약간 그런 현상으로 좀 해석이 돼서 실제 이게 높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 또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 네. 레디 플레이 원인과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그 가상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개발자 네. 그 사람이 거의 뭐 어떤 굉장히 그 신격화될 정도로 네네. 우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도 구글이나 어떤 특정 메모드급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나중에 그런 메타버스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기업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국가하고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사실 디지털세라고 해가지고 예. 국가를 넘어서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한 논쟁이 크잖아요. 예. 결정했다고 하지만 네.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근데 메타버스가 정말 커지게 되면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하고 영토하고 자주권 같은 건데.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메타버스에서 국민들. 제페토마에도 2억 명 들어와 있잖아요. 포트나이트에도 3억 5천만 명 들어와 있고 예. 영토가 보이지 않는 땅, 더 넓은 땅이 있고 네. 로블록스에 있는 땅을 제가 계산해봤어요. 면적을. 예. 대략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00배 정도 돼요. 현재. 100배요? 예. 그러니까 AWS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한 100배 정도 돼요. 물론 빈 땅도 많이 있겠지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자주권. 자주권이란 게 우리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너랑 일대일로 협상할 수 있을 힘이 있어. 이게 자주권인데 실제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큰 커머스가 발생한 플랫폼이면 웬만한 국가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결국 이거는 국가의 존재에 대한 부분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실제 외국에서 나온 스타트업들 보게 되면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네. 여러 이종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넘나들 수 있는 아바타 기반의 약간 패스포트 같은 거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나왔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유저가 1억 명 이상 되는 많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메타버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블록스도 그 중에 네. 하나겠고요. 그런 회사들은 특별한 어떤 샥이 없는 한 네. 온고잉 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한 방에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로블록스를 만약에 제압할 수 있으면 엄청난 압도적인 기술이 나와요. 제품이. 예. 근데 시장에서 제가 네트워크 효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 이게 이 제품이나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보안적인 가치가 있고 네트워크의 가치 이 세 가지가 샌드위치처럼 돼가지고 샌드위치도 두꺼운 걸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블록스를 압도하는 새로운 기능이 나와. 그럼 제품 자체의 기능은 좋은데 제일 문제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단순간에 끌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2억 명, 3억 명 어디서 단순간에 맞아요. 가입을 시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인 겁니다. 인구의 수. 예. 예. 자 그러면 갑자기 겁도 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럼 메타버스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아 사실 뭐 긍정적인 측면 일단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네. 환경적으로 저는 장점도 많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컴퓨터를 돌리고 전력 생산하는 것도 환경이 당연히 리스크가 되긴 하는데 예. 밸런스를 맞춰보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생산되는 옷의 개수가 천억 개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예. 천억 장이 만들어지는데 1년 내에 버려지는 옷이 330억 개예요. 예. 근데 전체 인구는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예. 그러니까 즉 근데 옷 안 사는 아프리카 쪽도 엄청나게 많고. 예. 그러니까 즉 서구권에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1년에 수십 개의 옷을 사고 사지도 않고 버리고 입지도 않고 예. 버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환경오염. 다 태워버리거든요. 매립하거나. 예. 그런데 기성세대는 왜 메타버스에서 아까 그 아바타 중심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네. 아바타한테 옷을 입히는데 3천 원, 5천 원, 만 원 이거 왜 쓰냐 네. 미쳤다라고 하는데 미친 게 아니라 네. 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는다고 쳐요. 예. 그래서 저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를 덜 구매해. 또 천억 개가 아니라 만약에 500억 개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러면 500억 개가 감소하고 나머지 디지털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발생 증가하는 거 있어요. 예. 두 개 밸런스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지구한테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약을 해보면 덜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소비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우리 인간이 사실 소비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많은 어떤 ESG 관점에서 네네.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메타버스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였네요. 전 사실 절제는 물론 종교적으로는 절제하라는 말씀 많이 하지만 인간 본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인지과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영화나 콘텐츠가 많이 나왔잖아요. 과거부터. 예. 이게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 무기 들고 막 도시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의 전쟁하고 이런 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네, 네. 왜냐? 영화 콘텐츠나 게임 콘텐츠가 이걸 다 대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네. 욕망들을. 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욕망도 메타버스가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대신해 주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투자 관점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IT 때도 투자를 할 때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미래가 글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돈을 넣으면 이득을 못 봐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하드웨어 깔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 플랫폼 하나 나오고 그래야 이제 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네네. 것처럼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이 커다란 어떤 산업적인 흐름 이거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로로 진화 발전을 되실지 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진화는 사실 두 가지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거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먹거리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나 아예 다른 일, 네. 다른 도메인에 있던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들도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제조 기업인데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그래. 예. 그러면 우리는 되게 무시하기 쉬워요. 아, 예. 제조 기업 뭘 하겠어. 예. 근데 그들만의 장점은 뭐가 있냐 하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거든요. 제품에 대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메타버스 중에는 또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네. 나눠서 투자해요, 저도. 나눠갖고. 네. 아직은 이제 큰 흐름에 진정한 승자가 모르니까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섞여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 관점 아니고 우리나라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그 큰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회사들 또는 아니면 개인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메타버스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개인들. 네네. 이번 코로나19 때는 디지털화 전환을 주저했던 많은 분들은 큰 피해를 봤던 것처럼 네네. 이 메타버스의 흐름 우리는 어떻게 투자 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인류의 삶이 바뀌는 저는 그 격변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류가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는 어떤 초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 뭐 뇌학자들이나 진화학자들이 그냥 저 이렇게 사석에다 만나면 지세대는 젠지는 네. 우리랑 다른 인종이다, 다른 네. 인류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사피엔스고 그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새로운 진화의 앞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투자도 기본은 인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관점이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본론적으로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월가에서 가끔 투자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굉장히 치프급의 많은 그 어떤 뭐 매니저들이 발제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뭐 세세한 투자 기법이라든가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을 기대하고 가봤는데 야 역사, 철학, 예. 큰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예. 저도 아 진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큰 성과는 못 얻는구나.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뇌리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하여튼 요즘 제일 바쁘신 학계에 제일 바쁘신 분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3프로TV 애청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즐거웠습니다. 네, 언제 김상윤 박사랑 셋이 소주 한잔 하시죠. 아, 이제 셋은 못 모이네요. 네, 거리두기 풀리면 꼭 한번 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큰 공부했으니까 또 3부에서 미국 증시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